성공 가이드북 7코어 중에 사업 설명과 후속입니다. 오늘 강사님께서는 전 세계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글로벌 회원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한진 스타 마스터님이신데요. 정말 믿고 듣는 우리 강사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우리 한진 스타 마스터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마스터님 나와주십시오. 한진 네, 스타 마스터님. 나왔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리 스타마스터 한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애터미를 선택해서 나날이 행복해가는 스타마스터 한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오늘 또각 지역에서 열심히 뛰시고 더 빠른 성공과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사장님들은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저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시작한 지가 약 이제 7년 넘게 시작됐습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저도 몇 가지 이제 사업도 해보고 이 사업, 저 사업, 이런 일, 저런 일,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나 이제 우리 애터미 와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게 정말 우리가 성공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이 성공자인가를 정말 알았듯이 저 역시도 우리 일반 우리 사회에서 일을 할때 정말 성공자로 커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정말 어렵게 정말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아왔을 건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성공자가 정말 아직 못 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애터미를 우연치 않게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갑자기 안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3, 4년 만에 통화했던 한 통의 전화가 저한테 날려왔어요. 그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한 통의 전화가 날라옵니다. 띠리링 하고 날라오는데 받아봤더니 4년 만에 통화가 애터미 아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많은 활동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말을 들었는데 알고는 있다고 그랬더니만 좀 목소리가 좀 맥이 빠진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원가입했네요. 회원가입을 안 했다니까 다시 목소리가 쌩쌩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부르래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전화로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주민번호, 앞뒤, 그다음에 통장 번호까지 다 불러줬습니다. 지금은 우리 회원 가입하기 얼마나 간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때는 다 불러줬어야 돼요. 그래도 저는 통장 번호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왜 통장에는 잔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애터미를 제가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선택을 했다는 거, 선택도 능력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지금 50년 이상 정말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제가 잘한 일은 정말 빈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간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제가 애터미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선택했다는 그 자체 저한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도 오늘 본인에게 칭찬하십시오. 내가 애터미를 선택했구나. 나도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왜 애터미를 선택하셨잖아요. 밖에 가면은 뭐 때문에 안 해, 너나 가입해, 나 가입 안 해, 뭐 포인트 넣어가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은 회원 자체를 가입하고 이 자리에 왔단 자체가 이미 성공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험을 하고 있으면서 시대의 변화와 시대의 이제 흐름 속에서 보험도 무척 어렵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가족이 6명입니다. 뭐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저 집사람, 뭐애 둘이 아니라 애가 넷에 집사람 저까지 6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7년 전에 애터미를 만났을 때 줄줄이 다 학생들이었어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근다고 해서 제가 어디 한쪽에 공고에 돈을 싸놓은 것도 아니고 또 한쪽에 제가 뭐큰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름대로 어렵게 정말 어깨도 못 피는 아빠였어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7년 되면서 정말 저도 좀 리더스 클럽에 와 있는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날이 행복해가는 스타마스터라고 제가 인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하고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정말 또 이렇게 또 같이 만나게 돼서 정말 우리 사장님들한테도 제가 제도 영광이고 우리 사장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하게 돼서 저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을 공유하고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저는 방금 전에 인사드렸던 예 한진 스타마스타입니다. 예. 예, 우리 사장님들 오늘 성공 스테인 가이드북 다 갖고 계시죠? 100일 100만 원 작전. 예,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사업 설명부터 후속 관리인데요. 보통 이러죠. 우리 밖에 우리 이제 신규 사업자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하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죠. 어떤 게 지름길이냐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본사의 시스템이라든지 컨텍츠라든지 우리 탑센터의 이렇게 시스템이라든지 훌륭한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 거기에 과감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을 활용을 하자. 바로 우리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이 나의 성공을 시간을 압축시키고 지름길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세븐 코어 실천을 하자. 정말 이거 하면은 성공 못할 사람 없죠.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또 시간이 됐는데도 이 실천이 좀 미비해서 아직 조금 이렇게 좀 사업이 지지부지했을 뿐이지 정말 다른 지름길이 아닙니다. 우리 꿈 목표 설정을 하고 결단하고 8단계처럼 복제까지는 다 이게 제대로 되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세븐코어를 실천하다 보면은 우리는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나름대로 우리 스폰서님들이라든지 이 시스템에서 알려준 대로 저도 하다 보니까 밖에서 제가 조금 전에 보험했다가 하잖아요. 지금도 보험회사 사람들 만나보면은 이제 놀랍니다. 저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폰서님들이 시킨 대로 시스템들이 시킨 대로 저는 좀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 사장님도 이렇게 우리 성공 가이드북처럼 하다 보면은 누구보다도 더 빠른 조직이 되고 팀워크가 되고 개인 성공이 빨라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릴 사업 설명. 우리 사장님들도 많이 이제 다른 우리 강사님들 통해서 또 사업 설명도 들어보시고 많은 강의를 들어보셨지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꿈 목표 그다음에 결의결단, 그다음에 명단 작성, 초대 그 행위는 사업 설명을 하고 후속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TP, 소드 플랜은 필수죠, 필수. 사업 설명이 없이 사업자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회사 소개 말도 안 하고 회사 자랑도 안 하고 제품 자랑도 안 하고 마케팅 자랑도 안 하고 어떻게 사업자가 생기겠어요? 우리는 뭐죠? 소비자도 많이 거니면서 팀워크를 만들고 나와 함께 정말 아름다운 성공자가 되는 동반자를 만드는 사업 파트너를 만드는 일인데 사업 설명은 필수죠. 다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사업 설명 후속 관리도 무척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부터 애터미 하겠습니다. 저 애터미 사업 설명 잘합니다. 이마에 안 써져 있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요. 지금도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업 설명의 달인이 되셔야 합니다. 사업 설명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 많은 강사님들도 말하고 우리 스폰서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얼마만큼 얼마나 자주 내가 많이 해보느냐는 중요합니다. 뭐 본사의 우리 그 쟁쟁한 강사분들, 우리 센터의 탑센터의 쟁쟁한 강사분들, 그분들처럼은 안 돼도 정말 5분, 10분, 20분 강의할 수 있는 정말 연습으로 통해서 내가 사업의 달인이 되셔야 내 사업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보 사업자분들은 아직 사업 설명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보통 우리 스폰서님을 대동해서 우리 이제 사업 설명을 갑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하죠? 그냥 스폰서만 데리고 가면은 무조건 다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 여기 PPT 자료에 나왔듯이 초벌구이 밑자락 밑그림을 어느 정도 내가 먼저 깔아놓고 스폰서님하고 그 초대자하고 연계를 시키는 거죠. 그 어떤 거겠어요? 그냥 아무 제품도 감동도 없고 아무 우리 애텀의 정보도 없는 분하고 스폰서를 갖다 대동을 하면은 스폰서가 다 만들어낼까요? 만들어낼 수도 있죠. 예. 그러나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자의 신규 초대 손님의 정보도 프로필을 스폰서한테 카톡을 통해서 이름, 성명, 직업, 그 다음에 나이, 이왕이면 경제적인 상황까지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스폰서는 어떻게 정말 이분을 잘 정보를 줘서 내 파트너의 정말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온신의 힘을 다합니다. 또한 우리 파트너는 또 초대 손님한테 반대로 우리 스폰서도 프로필을 해줘야죠. 프로필을 안 해주고 그냥 만나면은 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써먹써먹하고 그냥 이렇게 소통이 좀 잘 안 되겠죠. 그래도 우리 스폰서 이렇게 일반적인 회사도 다니고 이렇게 또 보험회사도 다니고 일반 자영업도 했던 분이 지금은 애텀의 큰 비전을 보고 지금은 뭐 500만 원 연금을 만들었다. 올 1억 리더스 연봉이 됐다. 2억 리더스 연봉이 된 성공한 정말 열정이 넘치시고 정말 우리 나를 위해서 정말 내 이 파트너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스폰서다고 그렇게 또 해주시면은 서로 만났을 때 안 봤지만은 아 그때 나한테 말해줬던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하고 우리가 서로가 좀 더 소통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좀 초벌구이 밑자락 제품도 써보게 해보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 때 다른 파트너분한테 많은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분이 회원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파악도 않고 후원을 갔는데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후원을 했는데 나중에 회원 가입을 안 돼서 회원 가입 해보려고 했더니 다른 곳에 회원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그럼 어떻게 되겠죠? 비유가 뭐합니다마는 죽 서서 깨진다 말이 있죠. 그래서 꼭 정말 그분이 회원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도 꼭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단대 회원 가입을 해놓고 민가 했는데 우리 스폰서가 가가지고 비전 빵빵히 주고 정말 많은 정보를 줬는데 아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전에 가입해놓을 때 보니까 거기에는 또 라인이 좀 소비자가 몇몇십이 됐어.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꼭 한번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도 우리 사장님들이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사업설명 초보 사업 내가 부족하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호일러 법칙이라 그러죠. 지렛대. 내가 부족한 힘을 우리 스폰서와 함께 같이 들어서 그걸 같이 들어서 정말 가볍게 들어올리는 호일러 법칙은 우리 사장님들도 이제 들으신 분들도 많이 들었겠지만은 이 전문가와 우리 제3자의 말을 잘 더 귀 기울여서 듣는답니다. 나와 둘이는 잘 아는 사이잖아요. 애터미의 전문가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스폰서한테 이렇게 호일러를 써서 전문가다고 했을 때는 그분이 한 말씀이라도 더 듣게 돼 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듣고 자세도 더 갖추게 돼 있고 A를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한테 정확한 정보라든지 한 가지 정보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호일러 법칙을 잘 하려고 하면은 시너지가 잘 나서 내 조직 성장에 빨리 성장할 거라 저는 이 경험으로 통해서 믿고 우리 사장님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3개월 이내에 30명 이상 쇼도 플랜 STP를 하자 그러잖아요. 30명 이상은 다 되죠. 왜?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게 뭐 있죠? 133, 뭐 153 하지 않습니까? 133을 하는데 30명 이상 쇼도 플랜은 당연히 하죠. 왜 우리 꼭 신규만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계신 분, 또 기존에 계신 분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좀더좀 나의 사업에 도움을 협력자 같은 분들 그런 분들 싹 하다 보면은 3개월에 30명 이상은 더 이상 합니다. 더 이상 하게 되고요. 정말 내가 133, 153을 하다 보면은 그 이상은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50명에서 10명 이상의 관심사는 무조건 나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우리가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법칙의 논리입니다. 이걸 이런 걸 믿으셔야 돼요. 뭐 내가 몇번 해봤는데 안 되던 데가 아니라, 아, 이것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성공 가이드북이 기름길이라고. 이런 데이터를 그냥 써놓은 게 아니죠. 이런 걸 믿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시면은 우리 사장님들 정말 눈에 보이게 속도가 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대1 사업 설명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대1 사업이란 것은 뭐 1시간, 1시간 반 그렇게 멋들지 가장 게 아닙니다. 왜 1대1 사업은 내가 맞춤형으로 그분이 필요한 시간만큼 20분, 10분, 때로는 30분.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사업 설명을 해주고 그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좀 부정적을 깨고 색안경을 벗겨서 그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사업 설명하는 것도 사업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3분 스피치 하잖아요. 3분 스피치. 그것도 우리 사업 설명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도 3분 스피치도 열심히들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 설명도 우리 그렇잖아요.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마케팅 소개. 우리 회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최초로 네트워크 최초로 대통령 표창장을 받은 회사가 A사도 아니고 우리 아미야 우리 애텀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성장하고 있는 우리 영상도 많잖아요. 이것이 혁신이라는 그런 우리 또이 방송에 나온 우리 이런 기사 같은 것도 같이 보여주고 또 우리 회사는 정말 우리 921명이라는 성공자를 만들어낸 정말 애터미 회사다. 1억 이상 연봉자가 921명이나 지금 나와 있잖아요. 또한 네트워크의 다단계의 부정적이라는 분들한테는 때로는 이런 우리 회장님의 양력을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뭐냐면요. 우리 그 직접 판매해 초대 회장이 웅진의 윤석급 회장님이시죠? 근데 현재 우리 직접 판매 회장님이 누구시죠? 우리 박한길 회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 다단계다, 무슨 뭐다, 10단계다 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을 허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 뭡니까? 제품. 우리 이번에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했잖아요. 작년실 상을 받았다. NEP상. 그다음 세종대왕상 최초로 받았다. 이런 이 우리 제품 정말 앱솔루트 바르면은 주름 있었던 게 하나도 없어진다. 정말 말이라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수상도 했다. 우리 소비자들을 중심 경영을 위해서 CCM 인증 마크도 받은 최초 회사다. 그것도 2년 연속 인증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정말 이 해모임 요즘같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을 위해서 해모임을 먹어라. 7년 연속 정말 이 건강기기식품 1등을 하는 제품이다. 이런 제품 이야기. 그러면서 꼭이 우리 그 사업적으로 돈 1억 번다. 1억은 당연히 벌죠. 그런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브레이킹 아이싱을 하면서 우리가 좀 풀어가면서 그것도 사업 설명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죠? 또 우리 보상 플랜. 정말 뭐뭐뭐뭐 회사들은 어떻게 조건 돼 있지만은 어떤 이 유통회사가 소비자한테도 이 현금 캐시백 해준 회사가 어디가 있느냐. 막말해서 우리 첫 수당 6만 5천에서 7만 원 소비자가 받아도 1년이면 80만 원또 받는다. 이런 이 마케팅이다. 이렇게 내가 소비자로 하고 있다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다른 회사들처럼 또 진입비를 따로 내고 이 한꺼번에 얼마씩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돈 물건을 사야 되고 그런 것도 없다. 내가 회원 가입해서 1년 동안 내가 칫솔 하나만 사도 회원 유지가 되는
우리는 올간 유지비도 없다. 전 국내에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내 시장이라는 거. 그런 것도 비전을 주고. 저 역시는요. 정말 다른 거 우리 보상플랜 다 7, 8가지 좋죠. 어디에도 없는. 정말이 정말 어디에도 없는 보상플랜이죠. 근데 저는 무한단계 저는 반했어요. 무한단계. 저같이 능력 없고 저같이 정말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 뭘로 성공을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몇십 년 열심히 살았지만은 어깨도 못 피는 아빠였고 어깨도 못 피는 남편이었는데 저는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무한단계. 바로 이 사업이 나를 위해서 온 사업이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저는 완전 전업을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정말 이 가문의 영광으로 정말 가문의 가난을 끊을 수 있는 이런 3대까지 상속을 해준다. 이런 거 정말 그때그때 10분, 20분 그분이 필요한 이? 그 간지러운 곳에 제 회사에 궁금증 있는 분은 또 우리 매거진 같은 걸로도 많이 또 이렇게 그 정보도 주시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내가 열정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 정말 이? 레이저 같은 눈빛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10분을 이야기하든 20분을 이야기하든 30분을 이야기를 하든 1시간을 이야기해도 영양가 없이 정말 힘없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10분, 20분을 이야기해도 정말 열정이 차 있고 확신에 차 있는 걸로 내가 사업 설명을 한다면은 내가 좀 틀리게 말해도 그 상대방은 몰라요. 그런갑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음 또 미팅이 잡혀지는 거고 자신 있게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자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듯이 우리 호일러 법칙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C를 고객을 우리 커스터머이다 그러고 우리 B를 내 파트너를 브릿지다 그러고 A 어드바이저를 스폰서로 하는 거죠. 간단히 이겁니다. 호일러 법칙은 제3자나 전문가가 의해서 전달하면 그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대학교 다닐 때 1등을 하고 서울대학을 나왔어도 내 아들을 왜 학교 보내죠? 학교 선생님들이 전문가예요. 또 학교 선생님 말을 더 자세히 들어요.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자, 우리 복습하자고 앉아서 산수책 펴놓고 수학책 펴놓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밝고 그 아빠 아내 엄마 아내 하지만은 선생님 앞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호일러예요. 그러듯이 호일러 법칙을 잘 하려고 하면은 우리 사장님들 성장에 무척 빠른 성장이 될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호일러 법칙을 쓸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우리 C의 정보 스폰서한테 잘 주고 많은 정보를 주시면 좋죠. 또 우리 스폰서의 정보를 C한테도 잘 프로모션 이쁘게 포장해서 해주면은 이 호일러 법칙을 쓸 때 제 세 명이 모였을 때는 정말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우리 호일러 법칙에서는 또 이렇게 되죠. 내가 이제 스폰서지만은 정말 이 스폰서는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내 파트너 정말 그 파트너로 연결 지어주고 계속 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가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데 우리 그런 기본적인 우리 프로필이 없고 기본적인 걸 안 갖추면은 정말 우리 확률이 떨어지겠죠. 또 이런 거 기본적인 걸 다 알고도 갔는데 이제 사업 설명을 하고 스폰서가 옆에서 해요. 저도 초창기 때는 좀 실수를 했죠. 솔직히 제가 이제 스폰서가 되고 제가 필드 후원 나가니까 제 파트너도 또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리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말자. 지금 많은 강의소에서 들었겠지만은 바로 그거죠. 정말 내가 먼저 B가 볼 때 아니 C가 볼 때 우리 B 자세가 더 중요해요. 딱 C가 그냥 대충 듣고 시간 대충 하도 봐달라고 해서 들어달라고 해서 들어주려고 했더니 B를 딱 보니까 옆에 친구를 보니까 자세가 틀려. 스폰서하고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세가 틀려. 딱 메모지 빼놓고 적을 적자 생존 볼펜 자세하고 들을 자세를 B가 먼저 갖추니까 고객이 C가 바짝 아 이거 장난이 아니네 잘 들어야 되겠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내가 먼저 그 앞에서 간접적으로 핸드폰을 무음을 하다든지 그 한 30분이면 1시간 전화를 끈다든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집으로 갔을 때
집으로 갔을 때 보면은 보통 요즘 우리 애완견을 많이 키우죠.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막 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는 우리 B가 미리 우리 C를 만났을 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30분, 1시간만큼 이 귀중한 시간,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 집중하기 위해서 강아지 우리 애완견 저 방에다 잠깐 놓고 문 잠그자. 좀 그렇게 B가 먼저 열정이 돼야 돼요. C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고 C가 그래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B가 그냥 옆에서 말을 스폰서가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해도 들은 둥 만둥, 때로는 하품도 하고 때로는 나갔다 오고 전화 받고 그냥 혼자 옆에서 또 우리 제품 이야기 나올 때 유산균 이야기 유산균 따갖고 옆에 주고 또 제품 이야기 나오면 카드로 펴가지고 먼저 보면은 스폰서 이야기 없는데 그 카드로 같이 둘이 보고 있고 어떻겠어요? 확률이 높겠어요? 확률이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확률이 떨어지죠. 정말이에요. B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지금 잠깐 착각했던 C도 B의 자세를 보고 교정하게 되죠. 다시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 시간만큼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또 들었어도 정말 메모하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 정말 정말 대단하다 그러고 옆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박수라도 소리는 안 나더라도 이렇게도 쳐주고 고개 끄덕거리면 옆에서 들때 C가 어떻겠어요? 이거 장난이 아닌데 듣고 하나라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스폰서들 입장에서도 열정적으로 이제 검증된 자료 충분히 또 준비해서 가서 정말 어떻게라도 내가 이 파트너 초대자를 내 파트너 사장님한테 내가 꼭 내가 연결시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스폰서들은 가거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갑니다. 왜? 그 사업이 즉 파트너 사업이지만은 내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팅이 딱 끝나면은 최고의 후속은요. 최고의 후속은 다음 미팅을 잡는 것입니다. 그냥 미팅 끝나고 잘 들으셨죠?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 미팅을 또 약속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항상 일주일, 한달 스케줄이 딱 머릿속에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오늘같이 금요일이죠. 내일은 또 우리가 뭐가 있죠? 우리 테크노 애터미. 또 일요일 날 3시에는 우리 기초 사업 설명. 월요일 날 굿모닝 애터미. 그런 걸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정표를 딱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도 내 사업의 속도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끝나면은 마지막에 우리 B 브릿지는 하는 역할은 맞다. 정말 이번 기회 한번 나도 너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기 왔으니까 나를 믿고 우리 스폰서를 믿고 한번 내일 우리 부업자 우리 그 태근 애터미 한번 들어보자. 일요일 날 우리 분당으로 같이 한번 가보자. 우리 굿모닝 애터미 같이 들어보자. 정말 없는 시간도 만들어낸다.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 거다. 내가 왜이 일을 했겠냐? 나잘 알지 않느냐? 우리 스폰서 정말 저런 열정을 하다 보면 너 성공 못 시키겠느냐? 우리 굉장한 스폰서들이 우리 다 성공시킬 준비돼 있다. 꼭 그날은 가보자. 그렇게 약속을 마무리 질때 같이 호응해 주는 그 정도로 하다 보면은 정말 계속 이 미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더 호일러가 이제 호일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같은 관계다고 스폰서 앞에 놔두고 B의 초대자를 B가 내가 막그 초대자를 너무 막 과격하게 권위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스폰서는 뭐예요? 이 자리는 애터미에서 만난 자리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갈비탕 집을 가야 된다. 제가 아무리 이런 용봉자여도 갈비탕 집 가서 제가 일을 한다면은 그 갈비탕 사장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다른 대기업에서 임원이 됐던 대기업의 뭐 어떤 뭐큰 자리에 있었어도 애터미에서는 우리 사장님들보다 쉽게 말해서 초보자예요. 우리 사장님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스폰서 앞에 놓고 그분을 너무 막 띄워주면은 또 은근히 또 스폰서도 사람인지라
기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하시는 거고, 오히려 정말 과격하게 너무 무리하게 스폰서를 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폰서를 더 이렇게 좀 그 장점을 부각시켜 준 게 더 그 시너지 내는데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초기 미팅 사업 설명에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은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게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필드에서 뛰어서 미팅을 통해서 우리 스폰서한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초대자를 소개시키는 다리 역할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을 스폰서에게 카톡으로 초대될 사람을 이렇게 정보를, 그 사람의 정보를 다 카톡으로 프로필을 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스폰서는 그냥 보고 그냥 흘리지 않습니다. 아, 이분은 직업은 부동산이구나. 아, 이분은 직업이 뭐 보험이구나. 이분은 뭐 옛날에 네트워크 경험이 있구나. 그럼 거기에 맞춤형으로 당사자인 그 스폰서도 자신 그분의 맞춤형이 내가 아니면 또 다른 스폰서한테 연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분의 프로필을 장악해 주고,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초대자한테도 그 스폰서의 프로필을 또 주는 거고, 그렇게 서로가 스폰서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밥이 잘 익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업 설명할 장소도 좀 미리, 우리 그 한상현 총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미팅할 장소를 1시간 전에, 최소한 2시간 전에 미리 가서 한번 이렇게 섭외를 해라. 정말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막 가가지고 하는지 마는지 시끄럽고, 정말 이 사람이 주변이 어수선하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됩니다. 요즘도 그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스터디 방이다 해가지고 우리 보통 한두 평짜리, 세 평짜리도 있어요. 뭐한 시간에 뭐 8천 원 내면. 그런데 정 없으면은 최고 좋은 자리는 센터죠. 최고 좋은 자리는 센터입니다. 센터로 초대하고 안 되면은 그렇게 하고, 집에서 하게 되더라도 집에 먼저 가가지고 정말 그 주변 분위기를, 이렇게 미팅할 분위기를 우리 B 브릿지는 가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그 초대자가 정말 자리도 잘 앉을 수 있도록, 정말 이그 스폰서하고 직접 보고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자리로 먼저 이렇게 딱 배석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센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초대자 다 했는데, 초대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초대자가 잘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잘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 초대자한테 너는 들어라, 나는 다 많이 들었으니까 하면서 나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카톡 오고 전화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타고 그러면은요, 확률 게임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할 점을 꼭 우리가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할 점을 더 우리가 조심한 게더 중요한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미리 카다로그 주지 마세요. 이야기하고 있으면은요, 제품 이야기하면은 정말 우리 그 B 브릿지는 잘하겠다고 그러겠죠. 금방 이제 말도 안 드렸는데 카다로그 가져와요. 딱 펼쳐 그러면 그 초대자는 그 카다로그 본이라고 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이런 부분이 사소한 같지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C에 대한 C가 집중할 수 있도록 B가 좀 제대로 좀 해준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이제 스폰서가 대화를 하고, 아니 이렇게 사업 설명하고 C에게 대답을 좀한 가지 물어보거든요. 뭐 제품은 어떤 거 써보, 어떤 전번에 그 써보셨던 것 같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게 어떤 내용 궁금한 점 없으시냐고. 그러면은 또 B가 끼어들어요. 뭐가 이분은 지금 그걸 아직이 먹어봤는데 어쨌다고 저쨌다고, 이분 아직 뭐가 바쁘다고, 아직 뭐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막 말을 하니 C가 말하고 싶어도 못해요. 또 거기 분위기가 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B 브릿지는 미팅이 끝난 후에 우리 회사에 나오는 우리 매거진 있잖아요. 매거진이라든지 그분이 맞는 또 우리 이렇게 제품 같은 거좀 하고 그분한테 주면서 다음 미팅 날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의 후원은 다음 미팅을 잡는 거. 스폰서는 당연히 미팅을 잡는데 파트너가 B 브릿지가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그래 이번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새뿔도 당긴짐에 빼보자 당긴짐에 빼보자 가자 한짐에 그렇게 미팅을 잡는데 약속을 같이 해주는 것이 최고 좋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이 후원이란 것은 우리 애터미만 있는 거 아닙니다 가정집에서도 있고 회사에서도 있고 어디 조직에도 후원이란 게 있고 후속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만남과 초대 사업설명 25% 25% 50%죠 근데 후원이 50% 비중을 따지잖아요 그만큼 후원 후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팔로워 팔로우 스로우 한다고 하잖아요 그분을 한번 선택했으면은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우리는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품의 문제 제품을 전달했어 후속 관리가 안 돼 후속 관리를 안 하면은 그분이 써봤는지 안 써봤는지 써봤는데도 그분이 그 제품을 써보고 우리 제품을 써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또 그 부분을 우리가 희석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 팔고 때 한 개 팔고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후속관리는 꼭 필요하다 그걸 48시간 이내에 하자 잘 썼으면은 그래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다 이런 제품도 좋고 저런 제품도 좋으니 하나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봐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쓰는 방법이 틀려서 쓰는 방법도 알려주고 잘못 쓰는 것을 또 우리가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그걸 사업설명도 우리 사업설명도 마찬가지고 제품 후원도 마찬가지요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전화로 하는 우리가 많은 걸 느꼈잖아요 줌으로 미팅한 것과 우리가 정말 이 장소에서 모여서 서로 얼굴 보고 눈빛 마주치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어떤 게 틀려요 꼭 전화로 하지 마시고 만나서 얼굴 보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사업이다 그래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눈빛으로 뭔가를 감을 찾고 오감을 찾고 예. 그렇게 해야지만 이 후속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팔로스로 하신 분은 끝까지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성공시키고 말겠다는 내 성공보다는 그 파트너의 성공을 시키겠다 예? 그런 각오로 우리가 후원을 하는 게 첫 번째 정말 열정입니다 그리고 후원의 종류도 있어요 물질적, 인적,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이요 마음껏 해주세요 우리 올 1억, 올 1억 이상을 1000억을 버는 사업입니다 인적도, 시간적도, 정신적도 다 해주세요 인적은 뭐겠어요? 저도 역시 본부장이지만 필드 뜁니다 가서 또 소비자 만들고 리쿠팅 합니다 그러면 그 인적을 어디다 내겠어요? 아무데나 내리지 않겠죠 나의 생장점에 내리겠죠 정말 내 파트너가 열심히 하는 수많은 라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라인에 거기에 소비자 한 명이라도 더 내려드리고 또 열심히 하는 그 생장점에 이 시간적을 또 우리가 해주고 또 내 파트너가 열심히 일해 왔는데 또 가서 우리가 밖에 속된 말로 총 맞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정말 같이 따뜻하게 사실 그랬잖아요. 초보자 때 나도 그랬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의 자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도 자본입니다. 그렇게 같이 공유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비용 계산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시간, 거리, 횟수, 비용 그런 계산을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시간 멀리, 뭐 부산이니까 안 돼. 뭐 몇 시간 걸리니까 안 돼. 횟수, 나 어제 그저께 갔다 왔으니까 안 돼. 그게 우리가 뭐 후원이 정해졌습니까? 오늘 오전에 왔다가도 오후에 가야 되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할 만큼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 투자 같은데 계산하지 말고 그걸 정말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후원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경청자세 입삼귀칠이다 말 있잖아요 상대방 말을 많이 들으면요 상대방이 문제점을 다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메모하면서 적어서 그분이 말했던 문제점 그분이 궁금한 거 그때그때 이야기해주면 그분이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도 좋고 듣고 싶은 이야기 들어서 흥이 나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그래서 경청하는 자세 정말 중요하다 내 이야기만 많이 하지 내 이야기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많이 들어라. 그럼 거기에 문제점과 해결과 답이 나와 있다. 그 사람한테 답이 있어요. 그 말 속에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해서 보자. 그리고 지나친 배려도 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배려는요, 그 상대방의 꿈을 뺏는 거나 저는 똑같다고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저도 초창기 때 이 룰을 많이 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세스 세미나 대표적으로 뭐 무슨 일 때문에 못 간대요. 뭐 집안에 뭐 행사 때문에 못 간대요. 사실 그분이 안 가도 그 집안 행사 다 되거든요. 그분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빠른 정보를 보므로써 그분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나 역시도 내 팀도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기회를 뺏는 것은 이렇게 배려 너무 깊은 배려는요. 그 사람의 행복을 더 늦게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 비전을 가진 사업자한테 정말 팔로우 슬로우 허락하잖아요. 끝까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성공을 버리고 그 파트너의 성공만 우리 자식한테 우리 열정 사랑 쏟듯이 내 파트너한테 그 열정 쏟으면요 힘든 걸 모릅니다. 그리고 또 뎁스 라이 구성하는 것도 정말 그분한테 해주는 거죠. PV도 그분한테. 왜요? 그분이 생장점이기 때문에. 왜? 같이 시스템에 들어오고 같이 성공해보고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팀워크가 잘 맞춰지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그 파트너한테 사랑과 열정을 쏟으면은 정말 그 팀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빨리 다른 팀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거점을 두고 하십시오. 뭐야 우리가 쉽게 말해 사랑방이다 그러죠. 사랑방. 예를 들어서 나는 강남이야. 근데 저기 어디 그 강화도에 있어.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강화도에 하나의 사랑방 거점. 정말 조그만 센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하나의 나의 분양 사무실 하나, 분양을 하나 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멀다고 안 가고 또 기분 나쁘다고 안 가고 좀 어쩌다고 안 가. 그게 아니라 딱 요일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혼자나 둘이나 끝까지 거기를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 명, 두 명 나와서 거기에 또 센터가 하나 또 차려줄 수 있고요. 그렇게 후원해 지역이 넓을수록 그렇게 거점도 하나 사람방도 해서 지속적인 힘이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후원을 하라.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들 하고 계시니까 바로 여기 나오네요. 지속적이고 정기적이고 끝까지 가라. 후원의 법칙은요. 이 모두 내가 했던 여기에 나온 소비자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내 파트너들한테 다 영양분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33이다 하는데 153도 하시고 예? 꾸준하게 3개월만 한다면 우리 100일 100만 원 작전 아닙니까? 그 목표로 우리가 이 133, 153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자의 후원 법칙도 모험입니다. 보통 이거 있잖아요. 사업자만 많이 쫓아내는 사람, 또 제품만 팔라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 예가 있잖아요. 우리 강의에서 들으셨죠? 우리 회장님이 우리 박정수 임페리님한테 그랬다죠. 초창기 때 제품 소비자를 많이 팔으라니까 계속 소비자만 팔더래요. 소비자만 매출만 막 만들어. 그래서 한번 회장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이 사람아 그렇다고 제품만 팔아 조직을 만들어 초대를 해 했더니만은 진작 말씀하시지 왜 이제 말씀하셔요 그랬다면서요. 그러고 나서 국장은 좀 늦게 갔어도 임페리를 제일 빨리 갔어요. 사업자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매출도 같이 사업자도 동시에 우리 회장님의 사자성어 있잖아요. 뭐죠? 사자성어가 기억이 잠깐 안 나네요. 예. 그래서 양자택이 사업자도 만들고 소비자도 만들고 동시에 집중적으로 예. 그렇게 하면은 내 포인트, 내 파트너 직급 갈 때도 포인트도 부담 없이 줄 수 있고 조직도 같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서 꾸짐없이 우리가 양자택일을 하자. 예. 그 다음에 우리 인계 질량의 법칙은 바로 그거죠. 딱 한마디로 내가 한 만큼 하자. 내가 쏟을 만큼 시간을 쏟자. 일의 양이다. 인계 질량의 법칙. 예. 내가 먼저 갈 길은 오토 판매사. 예. 내가 1차적으로 최종 내가 해야 할 것은 오토 판매사가 갈 길. 그것을 인계 질량의 법칙으로 가자. 우리 모든 성공자들 보십시오. 다 그걸 안 거치고 가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게 다 상교육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우리 가이드 시스템에 다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금강 개발의 성공의 법칙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이 2년, 3년 팠다가 안 나오니까 가고 두 번째 한 사람이 또 6, 하다가 세 번째 나온 사람이 딱 파니까 금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금강이 어디죠? 우리 애텀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팅도 꼭 이 주궁장창 우리 애텀 이야기, 제품 이야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FORA, 예, 가족 이야기, 일 이야기, 레크레이션 이야기, 또 머니 이야기. 그러다 보면 그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애텀 이야기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가족, 어떻게 살 거냐? 그럼 애텀이 해라. 일, 너 일 이제 앞으로도 이 갈수록 일은 없어지고 이게 장담도 못 해도 될 거야. 지금부터 애텀이 준비해라. 어? 레크레이션. 우리는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비즈니스하면서 여행하는 사업이다. 뭐니? 그래, 돈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빨리 늦기 전에 애터미를 준비하자.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다 하면 자연스럽게 즐겁게 갔던 애터미 이야기는 당연히 와요. 그 다음에 파트너의 인심을 살자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팍팍 쓰세요, 파트너들한테. 후진을 베푸세요. 다 돌아옵니다. 예. 그게 바로 모소 대나무의 하나의 예가 됩니다. 4년 동안 30cm밖에 안 자랐는데 5년째 되니까 하루에 30cm, 6주 만에 15m, 최대 25m까지 자란답니다. 그 영양분이 다 밑으로 가면은요, 거센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파트너 후속하고 후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임계 진량의 법칙이라든지 모소 대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우리가 거쳐간다. 이건 내 일이다. 일의 양이다.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게 아니라 포기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공합니다. 바로 후원 이겁니다. 소비자, 부업자, 사업자. 세븐코아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세븐코아 되고 또 어떻게 되죠? 나의 세븐코아를 또 만들어야 되죠. 아니, 내 파트너의 세븐코아. 내 파트너의 세븐코아. 내 파트너의 세븐코아를 만들어줘야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최고의 후원은 파트너의 파트너를 찾아준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의 세븐코아가 되고 파트너의 세븐코아 되고 좌측에 또 세븐코아 되면은 이제는요, 우리 사장님들 그러실 거예요. 몸이 정말 10개, 100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내 파트너 세븐코아 만들어주자. 이게 스폰서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우리 체크리스트 꼭 이걸 작성해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과 그냥 내가 그냥 이 핸드폰에 있는 것과 틀립니다. 메모하는 것은 적자생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으로 내가 적작 적은 걸 직접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나오고 또 다른 갈고리 생기고 또 다른 제품 연결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올 매출 계획도 짜보고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뭐죠? 이번 달에 내가 석세 세미나 두 명 왔으면 다음 달에 세 명 가는 거고 다음 달에 네 명 가고 그 목표를 사는 거예요. 그 석세스 인원을 내가 얼마만큼 데려가느냐 나의 사업 성장이고 나의 속도예요.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에 많이 데려가서 스폰서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전번에 두 명인데 오늘 네 명 왔습니다. 그러면 스폰서 보는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그 성장점에 영향력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니까. 바로 우리 이런 사업 성장 체크리스트를 꼭 하셔서 이걸 활용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지속적 후원 방법 정기적이고 정말 센터 세미나 초대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서 우리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시고 매주 우리 정해요. 매 요일을 정해서 좀 셀 미팅과 같이 하시고 또 펫방, 다이어트방 운영, 건강식품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셀 운영도 해보시고 스폰서 또 후원 미팅 같은 것도 주야간 미팅으로 왜 야간은 사람은 그 사람에 맞춤으로 몇 시에? 이 사람은 10시에 끝나. 근데 이 사람을 꼭 성공시켜야 돼. 그러면 10시에 줌 미팅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석세스로 안내하고 우리 부업자로 안내하고 ABR로 안내하고 그렇게 안내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정말 다들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업 설명, 후원 정말 성공의 8단계 중에 정말 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업 설명을 안 하면 사업자가 안 나오는 거고 사업자가 나와도 후속 관리를 못하면 다 또 사그러지게 되고 죽게 됩니다. 사업 설명 잘하시고 후원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오셔서 우리 사장님들 정말 성공하시게 되고요. 이번에 우리도 4월 2차 때부터 세미 판매사가 됐잖아요. 이런 활동으로 내 판매사, 내 파트너 세미 판매사 만드는데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세미판매사 이렇게 만드는 제조기가 되셔서 오토판매사 되시고 오토팀장 되시고 리더스 가시고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본사에서 세미세일즈 프로모션 하는 거 많이 활용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도 이 말은 100번은 1000번을 들어도 틀린 말이 아니라서 제가 끝으로 이 말을 하고 끝낼까 합니다. 자, 올해 버핏이 그랬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가난을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맙시다. 우리 사장님들 이 열정으로 정말 일하기 좋은 이제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사회적 거리도 다 풀렸습니다. 더욱더 힘내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화이팅 하셔서 멋진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죠?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븐 코어 중 STP 사업 설명과 후속에 대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열강을 해주신 우리 한진 스타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